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x-1이랑 x-2랑 두 번째는 x-3이랑 필요한 거는 x-2랑 x-3이랑 나눌 때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ax 플러스 b인데 얘를 알고 싶다면 f2 정보가 필요하겠네. 여기에서 f2를 찾아보면 그 다음 여기 3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f3의 정보를 찾아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옆에 적읍시다. F2는 2a 더하기 b죠. 여기서 0될 거니까 2a 더하기 b는 4가 되고 F의 3은 3a 더하기 b가 9가 되고 연립해보면 a가 5가 되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